그래서 지우,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happy? You look sad. You look tired. Sorry, I am busy. Sorry, I am tired. I am not foolish. I am not hungry. 오케이, 단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졸리는 이 뭐예요? Sleepy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Sleepy 무슨 시예요? 어떤 졸린이죠, 어떤 시. 어떤 시는 뭐랑 같이 사용하면? 비동사랑 같이 사용하면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라는 무슨 시에 하다시가 되죠. 됐습니까?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가 있어요? you are죠. 그럼 you are sleepy 한뭐 뜻이에요? you are sleepy. 넌 졸린다죠. 내가 필요한 건넌 졸리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Are you sleepy? 하는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또좀 다른 거. 넌 슬퍼 보인다가 뭐였어요? 그렇죠. 저 이거 하고 기다리면 되죠. 예. You sad. sad의 뜻이 뭐예요? 슬픈. 무슨 시예요?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가, look 뒤에 be, 아, 뭐야. 뭐야,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가 되고요. 어떤 시 앞에 look이 있으면 어때 보인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뜻은 조금 차이가 날뿐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걸까요?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 look의 뜻이 뭐예요? 보다 또는 보이다라는 뜻이죠. 조금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 안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가 뭘까요? 오케이. You like cookies 한 뭐예요? 넌 쿠키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넌 쿠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You don't like cookies죠? 왜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할때왜 you like가 왜 you don't like로 바뀔까요?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그렇죠? 그럼 좋아하다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쵸? 하다시는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don't like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너는 슬퍼 보인다. 너는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맞습니까? 헤이, 너는 쿠키 좋아하니?는 뭐예요? 너는 쿠키 좋아하니? 여기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됐습니까? 똑같아요. 룩도 하나. 예, 다녀오세요. 시험부터 치지? You look sad. 오케이, 넌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뭐? 아, 오, 와우, 총알이네. 넌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tire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안, 나는 바빠. busy였죠. Sorry, I am busy. busy 뜻이 뭐예요? 무슨 시?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I am fully. 난 멍청하지 않다. 오케이, 그럼 나는 내가 멍청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헤, 내가 멍, 아, 너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너는 멍청하다. 너는 you foolish입니까? 아, 그래요? foolish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죠?
그렇죠. 그럼 넌 멍청하다. 어떻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쓰면 돼요? 비동사 쓰면 되고,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래서 넌 멍청하다. You are foolish. 그럼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나는 멍청하다. I am foolish. I am foolish. 그럼 내가 멍청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너는 멍청하니는 뭐예요? You. 너는 멍청하다 말고 너는 멍청하니는 뭐예요? Are you foolish이네요, 그쵸? 그럼 내가 멍청하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요? 얘랑 얘랑 반가워요? 얘 무슨 동사예요? 얘 무슨 동사예요? 어? 비동사죠, 그쵸? 그럼 너는 멍청하니? 하고 싶으면 뭐예요? Are you foolish죠, 그쵸? 그럼 내가 멍청하니? 하고 싶으면 뭘까요? 네. Am I foolish?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규칙을. 너는 멍청하지 않다는 뭐예요? 너는 멍청하지 않... You are not foolish 아니었나요? 어? 그럼 나는 멍청하지 않다는 뭐예요? I am not foolish죠.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냥 비동사였는데 U가 있으니까 R가 오고 I가 있으니까 M이 왔을 뿐. 규칙은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시험 치고 배도 하세요.